안녕하세요. 애니어그램 만남 토크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7째 시간입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어서 애니어그 토크 하기에 참 좋은 날씨이네요. 자, 먼저 두 분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 선생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올라온 8번 일 장유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데서 오셨네요. 아침에 어떻게 새벽에 올라오셨나요? 네, 자고 일어나니까 서울이더라고요. 고생하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9번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 비꼬을 광주에서 올라온 9번과 2번 유형을 왔다 갔다 하는 윤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멀리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두분 선생님. 오늘은 그 멀리서 오셔서 좀 특별한 날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면 먼저 그 애니어 공부는 왜 하시게 되었는지, 8번 선생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처음에는 그 흥미로워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성격이, 내 성격이 도대체 어떤 걸까 하고 좀 심오하게 또 확실하게 나를 알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8번 유형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8번 유형은 그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의리파예요. 아, 의리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보다 남자들하고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옛날에 태어났으면 아마 독립운동가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즘하고 연결한다면 그 독립운동가를 요즘에는 어떻게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저기 할수 있나요? 옛날처럼 독립운동가 하면 안 돼요, 아, 요즘은. 그럼 어떻게 해야 손해예요, 돼? 손해봐요. 어떻게, 예. 저는 직선적으로 좀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세 보인다고 다들 말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되게 여린데. 아, 네. 아, 그렇구나. 제가 표현을 세게 하나 봐요? 그래요? 그런가요? 네, 좀 세죠? 그러면 그왜 세게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어요? 결핍을 감추려고? 결핍? 나는 마음은 약해. 근데 그걸 겉으로 포장하기 드러날까 위해서 봐. 네네네. 두렵군요. 네, 약한 게 싫은 것 같아요. 네, 네. 아직까지 더 파봐야 되겠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8번 유형들은 또 그런 경우도 있네요. 네. 네, 제 안에 좋습니다. 여자 있고, 바깥은 남자예요. 안에 여자 있고 밖에 남자 있다. 제 안은 여자가 있는데, 분명히, 밖으로 표현은 남자예요. 안에 혹시 아니무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아, 그럴 수 있네요. 혹시 아니무스가 동일 그게 나타날 때는 또 어떻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 여자? 남성성이. 예. 보호받고 싶을 때? 아, 네, 그래요? 여자로서 보호받고 싶을 때. 진짜 약해질 때겠죠, 그때는? 네, 약함이 두렵지 않을 때? 이럴 때는, 네,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좋고요. 그럼 9번 선생님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9번 선생님은 어떠신지, 애니어를 왜 배우게 됐는지. 저는 항상 좀 제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지? 나는 이 세상에 와서 뭘 하려고 왔을까? 항상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고, 좋아하는 것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무덤덤한? 그래서 좀 항상 좀 궁금한, 내 자신이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았는데, 학교 동아리를 통해서 애니어그램을 만났는데, 나 자신을 알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워서 나를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9번에 선생님이 이제 알고 싶다 하셨는데, 그 9번 유형을 선생님만의 그 독특함? 뭐 나는 이래, 9번.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좀 특징들을? 학생들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느긋하기도 하고 좀 많이 수용적이고 네. 남한테 이렇게 위안을 많이 준다고 편안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듣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네. 제가 표현을 잘 안 하죠.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그러면 저기 그 표현을 잘 안 한다. 그럼 분노가 어떻게 되죠? 있지요 안에 분노가 있지요. 네, 그럼 혹시 궁금한데 네. 그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에는 네. 먹는 걸로 풀었거든요. 아. 이렇게 목이 찰 때까지 무언가를 먹고 채워야 이렇게 좀 풀었는데 지금은 그게 손해다라는 걸 느꼈으니까 살이 너무 찌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편한 상대한테 네. 수다를 떨기도 하고 네. 남편한테 이제 짜증이 올라올 때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많이 풀지요. 가장 편한 사람한테 푸시나 봐요. 네. 아, 그 남편 불편하겠다. 불쌍하죠. 네. 불쌍하죠. 불쌍하죠. 남편은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남편이요? 네. 우리 남편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이쁜 얼굴처럼 말도 좀 이쁘게 해보라고. 맞아 맞아. 어, 선생님 진짜 이쁘시잖아. 어, 감사합니다. 피부도 고우시고. 네. 아 부럽습니다. 그 남편한테 주로 해소를 한다. 어, 옛날에는 먹는 걸로 풀었는데 어때요? 키로수 좀 몸무게가 좀 빠져주셨나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지금부터 빼고 있어요. 풀면서. 아 풀면서 푸신다고? 네. 네. 어, 말씀 잘하시네. 자 그러면 8번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 갑니다. 네. 애니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새롭게 아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한 1박 2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렇게나 많아 새롭게 네. 알게 되신 거예요? 네. 변화가 굉장히 많아서 이걸 모든 사람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늘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제 느끼게 된 게 내가 어떤 유형의 성격인지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이 이해가 되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 왜 성격 검사 남들한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네. 타인도 아 저래서 저렇구나를 이해하게 되니까 네. 훨씬 편하고요. 네. 대인관계나 네. 아, 이런 데서 되게 편하고요. 지피지기네요. 네네. 나를 알고 상대를 아니까. 아 좋은 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왜 조성모의 가시나무 노래처럼 네네. 또 한 유형이 이렇게 확 도드라지면은 네. 분명히 상대도 가시에 찔릴 수가 있다는 거 그거를 배우게 돼서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가 되고 만약에 내가 이제 가시가 너무 솟구쳐 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너무 솟구쳐 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상처가 되고 그리고 다시 그 상처가 나에게는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외로움과 네. 괴로움이다. 네네. 근데 그걸 잘 알면서도 쉽게 잘 바꿔지지 않는 게 내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생각은 다 하죠. 네. 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하는데 그게 쉽게 말처럼 되면 감정이 안 따라주죠. 네, 맞습니다. 결코 그냥 팍 나와요. 8번이. 맞아요. 억압된 게 영수출처럼 그렇죠, 튀어나오면 그렇죠. 어찌할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죠. 네. 정상인 거죠. 알아차리면 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아, 올라오는구나. 네, 올라오는구나. 네. 올라오고 나서 알아차리게 좀 그게 문제가 이미 해버렸다. 고를 때는 본능으로 바로 이렇게 맞습니다. 네, 고를 때는 네. 아, 한탕 해버렸구나. 이미 해버린 거 어쩌겠어요. 그걸 어쩌겠어요. 아, 한탕 했구나. 다시 주소 남아야죠. 아, 내가 화나서 그런가 봐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네. 그 여기에서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이 건강한 방향이 있다는 게 건강한 텍사트 방향이 있다는 게 네. 굉장히 통합 방향 신선했어요. 네, 네. 플러스 방향 네네 깝깝한 예전에 그 깝깝한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아 희망을 줬네요. 네네 그 희망적인 선생님의 그 잘 맞는 유형은 몇 번이신가요? 혹시? 아, 2번들이 편해요. 2번들이 편해요? 네. 마음이 같이 2번 유형은 어떤 유형이죠? 도와주고 감정형이죠. 감정. 네네.
그래서 감정 거류가 잘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정서적으로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편안해요. 네. 같이 있으면 네, 옆에 그러시군요. 2번, 9번하고 2번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네, 2번 있어서 되게 편해요. 네. 선생님 그만하셔. 너무 많이 길어. 말이 길어? 나 더 하고 싶어. 1박 2일 정도 더 봐요.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네. 한번 멍석을 깔아보지요. 네네. 네, 네. 자, 9번 선생님은 이 애니어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무엇인지.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했던 부분을 네네. 그 사실을 좀 더 내가 이런 9번 유형이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걸 쓰는구나, 이러한 기질을 쓰고 있구나라는 네.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내가 이 부족한 부분들, 좀 내가 만족이 안 되는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성장 방향을 또 알게 네. 돼서 더 좋더라고요. 네, 부족한 부분, 만족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 만족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사회성이나 뭐 교류, 애착에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어요? 교류 방식이겠죠? 네. 방식으로. 네. 오늘 대인관계니까. 네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부탁을 살면서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항상. 맞아요. 네. 항상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네. 먼저 내가 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본능적으로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해결을 줘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는 일도 먼저 설수수범해 나서 네, 설선수범을 먼저 하게 되죠. 큰일이네. 하게 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이제 힘들죠. 제가 버겁고 힘들고 네, 버겁고 힘들고 예, 자꾸 생겨서 이게 처음에 내가 하기 힘든 일은 감당이 안 되는 일은 먼저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 네네, 그렇죠. 그걸 새롭게 알게 됐다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꼭 그렇게 되길 빌게요,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어요. 거절을 못하고 네네. 다 상대방 말을 다 들어주려면 돈 좀 빌려야겠네요. 거절한다 그러면 이제 거절한다고 지금부터 거절을 하신답니다. 오늘부터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8번 선생님과 9번 선생님이 오늘 오셨는데 대인관계는 어떻게 소통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할 말씀해 주세요. 8번 선생님이.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직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이라서 네. 네. 그 작은 애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있었던 일들인데요. 네, 네. 왜 엄마들 왜 학반 대표 뽑잖아요. 네, 그때 얼떨결에 누가 저를 추천해가지고 반대표가 됐는데 반대표 엄마가 됐는데 왜 반대표 엄마 되면은 모임도 주선하고 또 그 책임감에 또 다른 이런저런 만남을 제안하잖아요. 네. 근데 학무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네. 그 엄마들 왜 뒷담화가 들려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쎄 보인다고. 쎄 보인다고. 네네. 뭐 바빠서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말이나 글이 스스로 먹고 직선적이다 보니까 또 어투가 또 강하게 느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또 추진력까지 강해서 조금 그런 것도 같았어요. 그때 들을 때는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초창기에 그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셨던 거예요? 제 안에는 부드러움이 있는데 알고 보면 오래 만나고 알고 보면 따뜻한 사람인데 이제 그거를 밖으로 보이는 걸로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서운하고 억울한 게 좀 있죠. 그네들이 판단이나 네. 뭐 평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셨나요? 네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제가 8번을 쓰고 있는 교류 방식으로 쓰고 있는 줄 아니까 네, 그 사람들이 그닥 이해가 안 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다행이에요. 계속 미워할 뻔했어요. 그랬구나. 네네. 9번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제가 전에 일했을 때 네. 정수기 케어 일을 했는데 네네네. 하루는 고객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이사를 하니까 네. 정수기를 이전 설치를
신청을 하겠다고 그래서 비용이 좀 발생합니다 라고 네. 했더니 네. 아니 어떻게 내가 4년이나 저수기를 써줬는데 써줬는데 오 그러네 써주었는데 응, 맞아 그거 강조를 하시네 이사를 한다고 비용을 그렇게나 많이 받을 수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잘 사시는 분 그래서 잘 사시나 봐. 아, 그러니까요. 이유가 있어 잘 사는 데는. 잘 사시는 분인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자꾸 얘기를 해도 네. 서비스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정수기 떼어는 드리겠다고. 그러면 떼는 비용은 발생을 안 하니까 떼어드리겠어요. 그 일명 출장비네요? 네, 그렇죠. 아, 출장비. 네. 네. 이동을 시켜놓으면 다른 설치하는 기사님 불러서 설치를 하시면 또 비용이 그 설치 발생하니까 또 발생하니까 그것만 그러면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알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분이 분명히 9번인지 아시는가 봐요. 아, 그랬나 봐요. 제 성격을 아셨는지. 거절 못하는 거 알고. 거절 못하는 거 알고 계속 물고 늘어지시는 것이. 그래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정수기를 떼서 그 정수기를 무거운 정수기를 혼자 들고 아저씨가 들여다주지도 않고 들여다가 저기 한 15분 정도 이동을 해야 돼요. 거기서 네. 내 구역이 아닌데 또 갔다가 설치를 하러 이렇게 들고 가면서 그때서야 네. 이제 후회가 드는 거예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냥 서비스 센터에 늦었어요. 예, 전화하세요라고 했으면 될 걸. 그러니까요. 그냥 얼굴 봤다는 이유로 또, 또 내가 거절 못해서 이렇게 손발이 고생이네. 그러니까 고생하는구나.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그렇게 것 같아요. 제가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떠셨어요? 그렇게 거절 못하는 거에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나의 힘듦인가요? 아니면 육체적인 힘듦인가요? 심리적인 힘듦인가요? 그 어떤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상황에는 육체적인 힘듦도 있고 네. 물질적으로 올 때는 물질적인 힘들도 오고 마음적으로도 같이 다 오는 거죠. 후회감이 드는 거죠. 후회감이 있는 거죠. 가장 크게는 후회감이 서비스 센터에 그때, 연락하면 하나를 다 해결할 건데 그러죠. 내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데 네. 내가 관여를 해서 결국은 내 문제를 만들어내는구나. 앞으로 부탁할 일 있으면 9번한테도 좀 부탁을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2번이 또 같이 있어가지고. 아, 2번도 또 같이 있어서. 네. 9번, 2번이 함께 있어서 그러는지. 2번, 9번을 찾으러 다녀야겠어요. 8번과 2번의 차이, 9번의 차이는 참, 오, 차이가 많네요. 네. 이런 경우, 8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만약에 이렇게 그 고객이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난 못한다. 네. 애니어 상담을 배웠으니까 저 해드리고 싶은데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럴 수가 없다고 이제 규정이라고 또 속여보고 얘기도 해보고 안 됩니다 하고 확실하게 거절하죠 저는. 왜 못한대요. 그게 8번과 9번의 차이점이네요. 네네. 2번도 함께 쓰고 있고 보조 성격으로 함께 쓰고 있는 그 9번 선생님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 대인관계에 참 불편함, 힘듦이 좀 있네요. 네. 그럼으로써 9번 선생님은 그 분노가 이렇게 좀 내재화도 되고 해소를 또 남편한테 주로 하시고 네. 남편이 이해를 잘 해주니까 더 하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하겠어, 남편한테 하지. 그러시구나. 대응 방식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8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8번 같은 경우는 표현을 너무 잘해서 탈이고 네. 9번은 너무 안 해서 탈인 것 같아요. 표현을 잘한다. 네. 어떻게 적절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아까 가시 얘기했거든요. 네. 조성모의 그 노래 뭐 가시나무지? 가시나무 얘기했는데 대응 방식이 이렇게 다른데 9번 같은 경우는 그 가시나무가 그 가시가 어때요? 잘 이렇게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 안으로 주로 향하나요? 그 가시가? 그 가시가 제 안으로 향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8번 선생님은요? 저는 밖으로. 찌르죠. 밖으로.
찌르면 적이 많겠네요, 선생님. 어때요? 네. 제 생각인데 그러신가요? 네, 예전엔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호불호라고 이제 그 좋은 네. 쪽으로 얘기 그, 네. 그 생각은 했는데 적이 많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방식을 바꿔보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게 되는데 집에 네. 가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애들한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아 밖에서는 되는데. 네, 밖에서는 조금 이제 가면을 쓰나 봐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러면 밖에서 가는데. 쓰는 가면과 네. 집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시네요. 네네. 그 차이점은. 집에 오면 이제 편하다고, 예, 나를 나하고 이제 가족을 동일시 시키는 것 같아요. 아, 네. 즉 나다. 네, 아주 편하게. 그 외에 또 8번의 교류 방식은 보면은 네. 다른 사람을 불리한 위치에 얹어놓고 네. 거래를 해서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한다잖아요. 네, 그 경우 있나요, 통제? 네, 아, 애들한테 네. 너 학원 안 가면 간식 없어 뭐 이런 거 완전 조건부네요. 네 아침 안 먹으면 저녁도 없어.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네? 그럴 때 아이들 반응은? 엄마는 확실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자꾸 크니까 안 되더라고요. 야 애들 반항 안 해요? 반항 하죠. 그 호랑이라고 엄마한테 네, 그 얘기할 정도로 반항 많이 하죠. 불리한 위치에 논다. 그러면 혹시 집에서 아니더라도 밖에서도 그 불리한 위치에 논 경험이 있나요? 다른 상대들한테도? 다른 상대 불리한 그런 네. 조금 이제 그런 편이긴 한데 네 그 흑역사는 남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 궁금한데 그 흑역사에 까고 싶진 않아요. 그 흑역사의 그 사례를 하나 좀 듣고 싶은데 또 굳이 또 하고 싶지 않으시다 하니 네. 또 넘어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9번 선생님은 이렇게 8번과 이렇게 다르거든요. 네. 이 다르게 행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8번의 그런 부분들은 자기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부분들을 좀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드네요. 네, 네, 네. 네. 8번하고 주로 같이 있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친하게 지내요. 네, 친하게 지내가지고 8번이 속 답답해. 8번이 탁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나도 한번 탁 왜 똑같이 거울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자꾸 네. 교류하면서 표현하는 네. 거를 서로 네. 이제 배우는 거죠. 네. 왜냐하면 8번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혹시 상대가 거절할 경우 어떠세요? 둘러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둘러서 얘기하는 네네, 거. 바로 직선적으로.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런지. 아, 9번 선생님 잘 아셨죠. 둘러서 얘기하는 거 싫답니다. 직선적으로 네, 앞으로 하시는 걸로. 연습 연습을 이제 8번 네. 선생님한테 하시는 걸로. 좋은 말만 네.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방향까지 나왔네. 네. 9번 선생님은. 근데 멀어요.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렇긴 하네. 요즘에 뭐 SNS도 뭐 발달돼 있는데 네. 뭐 어때요? 화상통화해요. 그러게요. 춤도 있고요. 네. 시간만 허락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지요. 뭐 그런 상황들에서 혹시 8번 선생님 여기에서 혹시 더 뭐 9번과의 관계에서 9번이 어떻더라 선생님이 아신 9번 또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9번 9번 선생님이 알고 있는 9번? 아니 8번 선생님이 알고 있는 9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9번 선생님 9번들. 근데 그 말 안 하고 평화주의자 일명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좀 가칭인 것 같아요. 그 이 사람들 고집 있어요. 고집 있죠. 네,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자기 의사가 네, 없지는 네, 않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조심하려고요. 그리고 뒷끝도 은근히 있을 거려. 그럴란가요? 수동적 공격해요? 네, 있나요? 공격하죠, 수동적. 수동 공격을 또 하신답니다. 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폭발해요. 한꺼번에. 언젠가, 네, 언젠가 폭발해요. 그럴 수 있네. 네, 그럴 때를 피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9번들은. 그래, 말 안 하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상황도 표현을 안 하고 감정도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9번들을 그 1번부터 9번까지 다 아울 수 있는 그런 전체를 좀 아울 수 있는 그 유형들을 다 아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번 선생님, 9번을 너무 까지 마세요. 다칩니다. 또 수동적 공격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그러게, 골치 아플 것 같아요. 조심할게요. 아, 그럼 9번 선생님은 이 8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8번 쓰임들이 좀 아, 강하다. 강하다는 또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히 자기 표현도 잘하고 그래서 그런 강한 면,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배울 점이다. 아, 배울 점이다. 솔직하면 돼요. 솔직. 아, 제가 좀 솔직하지 못하네요. 아, 결론이 그렇게 되나요? 안 해주고 싶은데 해주잖아. 그러니까. 솔직해지라고. 아, 그러네. 난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오, 팩트네. 팩트다. 솔직하라. 훈훈하게 마무리를. 솔직하라. 그렇구나. 그 솔직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하고 관계를 나는 그러죠. 껄끄럽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관계가 무너질까봐 솔직한 표현을 항상 못하죠. 못하고 그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의 감정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니까 제 표현을 항상 제대로 솔직하고 싶은데 감정이 상할까봐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봐 항상 그걸 조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힘든다는 거죠. 나도 힘들고. 그러네. 앞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8번 선생님한테 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잘될것 같아요. 왜냐면 8번이 계속 그렇게 던져줘도 그게 상처가 되나요, 혹시 8번 안 선생님? 됩니다. 안 돼요. 네. 돌았으면 까먹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이렇게 상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상대가 이렇게 던진 말에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별로 신경 쓴다. 안 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신경이 많이 쓰여서 걱정되고, 그렇죠. 해놓고 걱정되고. 즉 그거는 내 감정에 많이 저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그거는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판단이나 어떤 기준을 놓고, 그러니까 즉 나라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거절하면 내가 상대한테 요청을 했을 때 거절하면 혹시 상처가 되나요, 그거 선생님? 네, 거절하면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픔을 느껴봤으니까 상대도 좀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의미가 들어서. 있네요. 네. 8번 선생님, 그거 궁금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신다면서요. 네. 8번 선생님은 상대가가 거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 안 받으세요? 상처 뭐 그저 했을 때 바로 들을 때는 기분 나쁘겠죠. 근데 내가 아니니까. 뭐 어떤 저한테 질타를 하더라도 나는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지적질을 하고 질타를 한다면은 뭐 저는 내 안에는 뭐 괜찮아. 아, 그런 것 그러지 때문에. 않다. 나는 그러지 않다. 네.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니까. 일단 거리 두기가 되네요. 동일시는 안 하네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좀한건 같은데, 요즘은, 네, 그렇죠. 신경 안 써버리는 경우가 좀 아, 있죠. 네. 8번과 9번의 차이는 그 차이네요. 표현을 하고 안 하고, 상처가 되고 안 되고, 거리를 두고 안 두고, 이런 차이들이 좀 있네요. 유형에 8번은 따라서. 저는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네. 생각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나를 보호를 네. 네, 근데 한다. 9번은 다시 나한테로. 그말안 해놓고 다시 나한테로 되돌리는 상처가, 거예요. 되돌 내가 상처를 후회로. 받네요. 네. 그렇군요. 그까시가 내 안에 너무 많네. 그래서 8번하고 9번하고 한번 해본 거예요. 어떤 점이 이제 같은지, 어떤 점이 극명하게 다른지. 다르네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어요. 역시 8번 나오십니다. 선택도 하고. 선택받았습니다. 아, 어쩔 수 예. 없이. 거절을 또 못하고. 그러니까.
거절을 못 아, 또 거절을 못 하셨구나. 거절을 못 하고. 또 네. 웃기지 마세요. 텐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주 말하고 얘기하시던데 아, 네. 텐션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역시 재미있네요. 극명하게 다르시니까. 그래요.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간 줄 모르게 시간이 굉장히 갔네요. 얼떨결에. 더 할 수 있는데. 더 하실 말씀 이렇게 있으세요? 8번 선생님. 진행하세요. 농담이에요. 오늘 어떠셨는지. 처음 하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그 새벽부터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아, 네. 그 제 목표는 안 떨자거든요. 네. 네 긴장 안 하겠다. 네. 그래서 막 나가보자. 그래서 준비를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진행자 선생님께서 리더를 잘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스무스하게. 네, 이것도 감연인가요, 선생님? 솔직하자였잖아요. 아, 네. 대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솔직하시네. 네. 역시 외향적인 성격이라 다르시다. 네네, 원래 외향이에요. 외향이라. 네. 그래도 이 그 토크를 하고 나니까 네. 전에는 내가 어땠다 나만 이렇게 판단하고 저만 이렇게 파악을 했었는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상대방 9번하고 또 비교도 되니까 되게 재밌네요. 아, 더 저를 더 알아가는 것 같이. 네. 저는 8번 유형이 그닥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9번 유형을 보니까 조금 괜찮아요. 아니요. 이거 유형은 어떻게 좋다 나쁘다가 없고요. 장단점이 네. 다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다 사람의 개인차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느낄 때 9번이 답답하게 느낄 수 있으나 9번이 있죠. 또 9번 선생님이 느끼실 때는 뭐 저런 게 있어. 그렇죠, 이럴 그렇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걸 유도하는데도 얘기를 안 하셔요. 지금 전혀 얘기를 안 하셔요. 왜? 관계 틀어질까 봐. 아, 그러시구나. 괜찮아요. 오늘의 트렌드예요. 관계 틀어질까 봐. 선생님 배우시라 그랬잖아요. 네. 한번 짚고 돌려보세요. 날려보세요. 한번. 100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직구를 한번 날려보셔봐. 네. 오늘 9번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네. 오늘 굉장히 좀 솔직하게 제 네.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좀 좋았고 네. 또 8번 유형의 또 강함을 여기서 바로 옆에서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네. 좋았네요. 근데 또 8번 유형 쌤이 굉장히 좋은 8번 유형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9번이 관계를 다 그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9번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만 이렇게 성장 방향으로 간다라면 맞아. 훨씬 더 8번보다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의 결론은 그거였네요. 네네. 8번보다 이 9번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 와, 아주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버리시네. 9번 선생님. 네. 은근히 약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네요. 자기 모집이 있다니까요. 하신 것 같아요. 자기 모집이 있나 봐요. 주관 확실하게 그래 네네. 나죠. 네. 내가 주관이 없지는 않아. 내 생각이 맞아. 없지는 않은데 네. 단지 표현 안 한다 뿐이지. 다만 표현을 안 한다는 것뿐이네요. 네. 역시 오늘 8번, 9번 재미있네요. 8번 선생님. 네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그 9번 유형 답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는 이제 대화를 좀 더 부드럽게 네. 지시형보다는 청유형으로 네. 부탁조로 네 부탁조로 한번 바꿔보려고요. 지시형을 어떻게 하셔요 선생님? 빨리 씻어. 이제 애들한테 하잖아요. 빨리 씻어. 요즘에는 이제 빨리 씻으면 좋겠는데. 9번은 그럼 요청을 어떻게 하세요?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저는 우리 애들한테 네. 이거 좀 해줘봐 안 될까? 거기서 차이도 나네요. 요청하는 거에서도. 네. 8번 선생님. 남편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남편한테도 또 저기 지시형이에요? 아르키려고 해. 흑역사 남기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 보면 안 되는데. 응. 힘들었죠 우리 남편은. 제가 힘이 있으니까. 네네. 남자를 누르락하는 그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돌이켜 보면 우리 신랑이 불쌍해요. 잘해줄게요 이제부터.
그러시구나. 남편분이 행복하시겠어요. 아, 좋으시겠다. 역시 한 번쯤은 서울로 올려 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다. 네, 자주 보내주세요.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그 지시형이 아닌 청유형으로. 청유형으로. 그렇게 바꿔보겠다. 대인 관계를. 네, 네, 네. 소리는 좀 지르지 않는 걸로. 소리 지르지 않는 걸로. 네. 꼭 그렇게 되기를 한번 빌어볼게요. 네, 저도 바랍니다.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또 한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겠죠. 한 100번? 100번? 100번으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왜 그래? 나도 2번 있어요. 그냥 일상 생활화? 네. 그렇죠. 생활화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거. 네. 근데 그 초등학교 그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남자인데 여자 같아서. 그렇지. 아들 둘 키우는 엄마 뭐 소리 크다는 얘기는 뭐. 그러니까 어쨌든 지시형으로 하면 안 할 거니까 안 하니까 머리를 써야죠. 그러니까 머리로 써는 거죠.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겠죠. 꾸준히 노력하면. 아라처럼 열심히 하셔요. 네네네.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구본 선생님은? 네, 저도 마찬가지로 대인관계 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뭔가 대화를 할 때 객관적으로 보고 좀 더 표현을 하고 그리고 8번 선생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서 열심히 따라쟁이 따라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절도 좀 연습해보고. 네, 거절도 연습해보고. 상처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니까 앞으로는 맘 놓고 하셔도 되겠네. 축하드립니다, 9번 선생님. 오늘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비도 내리는데 멀리 대구에서 강주에서 힘들게 올라오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올라오시기 힘드시죠? 네.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네.